이번 시간에는 눈금선과 안내선을 표시해 볼게요. 자, 파워포인트 파일 중에서 예제 파일을 열어 줄게요. 자, 그 예제 파일 안에서 우리 슬라이드에 눈금선과 안내선을 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눈금선과 안내선을 보기 위해서는 보기 라인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메뉴 중에 홈, 삽입, 디자인, 전환, 여러 가지 메뉴들이 있을 거예요. 자, 그 중에 보기 라인으로 넘어갑니다. 자, 이 보기 라인에서 보시면 눈금자, 눈금선, 안내선 표시 라인이 있을 거예요. 자, 이 표시 라인에서 눈금자를 눌러보세요. 그러면 위쪽과 왼쪽에 눈금자가 표시가 될 겁니다. 자, 0 부분이 중점이에요. 자, 여기가 중점 부분이고요. 0과 0이 만나는 요 부분. 자, 빨갛게 표시되는 거 보이시죠? 눈금자에. 자, 여기가 정가운데다라는 것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슬라이드 자체 내에서 움직일 때마다 눈금자에 빨갛게 표시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여기가 중심이고 중심에서 2cm 벗어난 부분. 자, 이렇게 벗어난 부분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수 있어요. 자, 눈금자를 한번 빼보시고요. 자, 눈금자를 넣게 되면 슬라이드가 조금 작아지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그 다음 눈금선 한번 넣어볼까요? 자, 그러면 격자처럼 눈금선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눈금선과 눈금자를 같이 주게 되면 각각의 눈금자에 대한 눈금에 대해서 눈금선이 그어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눈금선, 그 다음에 안내선 하시면 제일 중간 중점에 대한 안내선만 표시가 돼요. 자, 빼보시면 이렇게 4등분 했을 때 여기가 중간이다라는 것을 표시해 주는 선이 안내선입니다. 자, 이렇게 눈금자와 눈금선을 긋게 되면은 해당하는 선에 대해서 도형을 만들거나 하실 때 해당하는 슬라이드에 대해서 정확한 위치에서 뭔가 나타내 줄 수가 있겠죠. 자, 우리 슬라이드 6번 뒤에다가 새로운 슬라이드 하나 추가해 볼게요. 새 슬라이드에서 빈 화면의 슬라이드를 하나 추가를 해 봅니다. 자, 그리고 보기 라인에서 안내선이 지금 설정이 되어 있는데, 안내선 말고 눈금선을 좀 설정을 해 볼게요. 자, 그리고 우리 요 표시 라인 끝부분에 보시면 요 화살표 하나 보이실 거예요. 자, 이 화살표를 설정해서 눈금과 안내선에 대한 설정상을 좀 한번 맞춰보도록 할게요. 자, 맞추기 라인에 지금 체크되어 있는 거 한번 볼까요? 개체를 눈금에 맞춰서 이동하겠습니까? 하는 옵션이에요. 자, 여기다가 체크를 하시게 되면 내가 그리는 도형이라든지 그림 개체가 눈금에 맞춰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눈금에 대한 간격을 몇 센치 라인으로 눈금을 설정할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한 라인이고요. 아래쪽에 안내선 설정이라는 거 보이실 거예요. 자, 화면에 그리기 안내선 표시하시게 되면 이 안내선을 표시한다라는 의미고요. 도형을 맞출 때 스마트 가이드라인 표시 요거 한번 체크해 줄게요. 자,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봅시다. 자, 확인 한번 해 주시고요. 자, 요 상태에서 도형을 하나 그려 볼게요. 삽입, 도형 가셔서 네모를 하나 그려 보세요. 자, 그리고 적당하게 그냥 네모를 하나 그려줍니다. 자, 그린 다음에 이 네모를 이동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눈금에 맞춰서 쬐끔씩 이렇게 탁탁탁탁 움직이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자, 한 눈금에 맞춰서 눈금에 반 칸씩 이동합니다. 한 칸씩 이동하는 거 아니에요. 한 눈금에 반 칸씩 이렇게 이동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자, 이게 눈금에 맞춰서 이동을 하는 라인이고요. 자, 우리가 이 보기에서 표시 라인에서 했죠. 눈금에 맞춰서 이동 체크했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이동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도형을 맞출 때 도형 하나 더 삽입해 볼게요. 삽입에서 도형에서 네모를 하나 더좀더큰 네모를 하나 그려볼까요? 자, 이렇게 옆에 도형과 맞춰보면은 빨간 선이 이렇게 윗 라인과 맞춰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중간과 맞춰질 때 아래 선과 맞춰질 때 빨간 라인 보이시죠? 이게 스마트 가이드라인이에요. 가이드선. 이 가이드선을 이용하면 내가 옆 도형과 중점이 맞춰진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되셨죠? 자, 윗 도형과 옆 도형과 윗 라인이 지금 맞춰진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이런 식으로 도형을 나타낼 때는 이 도형에서 이 도형이 정중앙에 왔으면 좋겠어요.
이 네모도 0이. 자, 그러면 아까처럼 보기에서 안내선도 넣어서 이 도형이 정중앙에 올수 있도록 맞춰주시면 돼요.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맞춰주셔도 되고요. 자, 저도 요게 중간쯤 갔으면 좋겠어요. 얘도 조금 중앙에 이렇게 오면 정중앙이 됐을까요? 자, 이런 식으로 선을 맞추어서 해당하는 도형을 정중앙에 넣을 수가 있습니다. 자, 요렇게 넣고 요렇게 넣고 싶어요. 요런 식으로도 넣어줄 수 있겠죠. 자, 선에 맞추어서 정중앙에 맞추어서 넣을 때, 그리고 눈금선은 도형이 눈금선 라인에 맞추어서 들어갈 때 사용하시면 편리합니다. 되셨죠? 자, 요런 식으로 눈금선 그리고 안내선 이용할 수 있습니다.